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그 교육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사무 쿠미야마라고 합니다. 이 JPMA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ICH의 EWG E8R1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ICH E8R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EHR1은 GCP를 개선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의 노력이었습니다. ICH에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GCP가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GCP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로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 E6R3에 대해서 약간 언급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CP 레노베이션과 관련된 이제 역사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를 생각을 해보면 의약품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임상 시험을 이제 여러 국가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각국에서 임상 시험 실시와 관련된 규칙이나 이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수송이라든가 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IT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규제상에서 요건으로 요구되는 그런 차이들도 많았지만 ICH가 1990년에 그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GCP, ICH E6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이 임상 데이터와 관련된 호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GCP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약간 소소한 그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E6R1이 이제 생긴 것이고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것이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 1997년에 최초의 GCP가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인데요. E8 임상시험의 일반적 고려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다른 중요한 가이드라인들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규제 자체가 굉장히 공통화되기도 했지만 사고방식도 많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성 정보 보고 기준 ICH E2라든가 또는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의약용어 ICH M2 MED라 그리고 ICH M4인 공통 기술 문서, 가교 전략 관련된 부분 ICH E5 그리고 임상시험 통계 원칙과 관련된 ICH E9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ICH GCP는 상당 부분 과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임상 시험을 전 세계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ICH GCP는 2016년에 개정이 있었고 그래서 E6R2가 되었습니다. E6R2에서는 좀 변경이 있었던 부분이 임상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더 디지털화하는 것, 그리고 임상시험의 설계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증가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과학적이나 또는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ICH E6R2의 챕터 5의 그 부록을 보게 되면 제약사의 책임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위해 기반 접근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6R2는 우리가 이런 임상시험을 수행을 할때 적용하는 관행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E6R2가 합의가 되고 나서 두 달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 1월쯤에 리플렉션 페이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GCP를 개선하는 그 비전과 방향이 담겨 있었고, 이것은 ICH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GCP 리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개선안에 있어서는 E8 가이드라인을 현대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GCP E6R3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8R1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노력에 해당하고 올해 10월에 스텝 4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E8R1 EWG에 참여를 했습니다. GCP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단초를 제공을 했던 것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그 ICH에 보낸 공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 그 연구기관 119명의 이 의료 관련된 전문가 연구가들 22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왔고요. 이것이 이 공개 의견 청취 기간 동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GCP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즉 시험 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임상시험에 있어서 모든 측면에서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이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크리티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리소스를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권장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험 종류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이 이 확증적 임상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대신 이 제품과 관련된 생애 주기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이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약물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임상시험, 그리고 시판후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시판후 임상 연구는 이 참여하는 피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상황에서의 임상 연구를 위한 유연성이 현재 GCP에서는 부족합니다. GCP에는 너무나 많은 의무사항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ICH 프로세스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점인데요. ICH에는 규제 당국 회원들도 있고 또 업계 회원들도 있는데요. 이런 회원들이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CH에 속하고 있지 않은 외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를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또 ICH 가이드라인으로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경우인 것이죠.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공문에 대해서 ICH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ICH의 리스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회원들께서는 모여서 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공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서신에서 언급된 일부 우려사항은 E6의 위치를 좀 더 광범위한 다양한 ICH 가이드라인들의 맥락에서 고려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무작위 배정, 그리고 이것이 시험 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ICH-E9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회의에서 동의를 했던 것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품질 측면을 강조할 때 이 위해에 비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ICH에서는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미래에는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2019년 10월에
GCP 리노베이션 플랜의 일환으로서 ICH에서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ICH 글로벌 미팅 E8R1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에 대한 글로벌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고요. FDA의 그 FDA 건물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었고요. 더불어서 더 중요한 목적은 좀 더 많은 다양한 ICH에 속하지 않은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를 또는 의견을 E8R1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6R3 EWG에서는 이 초안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부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곳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ICH가 이런 식으로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을 하는 단계에서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즉 공개 협의 전에 이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온 다음에 공개 협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외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GCP 리노베이션과 관련된 리플렉션 페이퍼가 2017년 1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이 증가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어떤 설계 그리고 데이터 소스의 다양성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규제 그리고 다른 보건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적합한 그 가이드라인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 피험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품질의 기본 원칙을 준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리플렉션 페이퍼에 대한 공개 청취,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ICH 프로세스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증가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GCP 리노베이션과 관련된 링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리플렉션 페이퍼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익시스 R3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8R1, E6R3의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는 연결되는 페이지입니다. GCP 리노베이션의 1번 단계는 ICH E8의 개정입니다. E8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처음 합의가 되었는데요. 조금 상위의 어떤 문서로서 일종의 로드맵에 작용을 합니다. 다른 ICH 가이드라인들의 로드맵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E8 가이드라인은 이런 규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험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연구에 필요한 어떤 시험 설계나 수행의 차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8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품질, 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연구의 품질에 대한 설계나 또는 계획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E8R1은 개정이 된 것이고 또 현대화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위한 연구 설계와 계획 원칙에 대해서 광범위한 우려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QBD, 설계에 의한 품질 고도화 개념을 연구 계획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비표준화된 데이터 소스 그리고 비전통적인 시험 설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CP 리노베이션의 단계는 E6R3입니다. E6R3는 현재 이런 전통적인 중재적 임상시험에 대한 초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또 광범위한 연구의 어떤 유형 또 데이터 소스들을 다루고도 있습니다. E6R3는 우수 임상 실태조사 현장 관행에 대한 현재 초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E8R1의 어떤 연구 품질 고려사항 그리고 다른 ICH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련의 아넥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 시험 종류라든가 또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내용을 개발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E6R3의 구성 요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ICH 관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이 공개적으로 EW 진행 사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 있는 어떤 조사자들, 그리고 환자, 그리고 시험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가이드라인 개발 방식의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CH E6R3는 포괄적인 원칙, 그리고 두 개의 부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 임상시험의 유형, 그리고 환경 전반에 대해서 대응력을 가지고 또 임상 연구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관련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부록기를 보면 현재 이 ICH E6R2의 내용과 범위를 반영을 하고 대체를 하게 되고요. 또 이 부록 2, 아넥스 2 같은 경우에 그 작업은 부록 1이 이 공개 협의를 위해서 공개되고 나서 여기 부록 2에 대한 작업이 시작이 될 것이고 비전통적인 임상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ICH E6R3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ICH E8R1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E8R1은 이 ICH 스텝 4 합의에 올 10월에 도달을 했고요. 상위 가이드라인입니다. SOP를 EAR1만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는 기관은 없는데 하지만 제품의 생애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개발부터 시판 후에 걸쳐서 기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EAR1의 철학은 E6R3에서도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EAR1은 다른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거나 미래에 또는 새로운 신규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될 때에도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최초의 E8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24년 전이지만 E8R1이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적용이 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E8R1에서 변경이 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원래 최초 E8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로축은 개발 단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체 제품 수명 주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로 보면 이제는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관찰 연구나 다양한 연구 설계 그리고 데이터 소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E8과 E6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의 제목도 변경이 되는데요. 원래 E8 가이드라인의 제목은 임상시험, 트라이얼,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 고려사항이었는데요. E8R1의 제목은 임상연구, 스터디, 임상연구 일반 고려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8R1의 챕터 1, 본 문서의 목적,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에서 임상연구는 제품 전 주기의 어떠한 시점에서든지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약품에 관한 연구를 지칭한다. 시판허가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이드라인의 초점은 이 규제상의 결정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임상 연구이고 이러한 연구가 다른 보건 정책을 결정하거나 임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또는 그 외 여러 활동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의약품의 시판 허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판 후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 결정도 각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8R1이 작성이 되면서
이 불일치가 있다. 즉, ICH 가이드라인 상에서 용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 연구 (clinical study)라는 용어가 E3, E4, E5 가이드라인에 사용이 되고 있고, E3 같은 경우는 clinical study report라는 표현이 있고, E4는 dose response study라는 표현이 있고, E5는 bridging study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임상 시험 (clinical trial)이라고 하는 표현은 E6, E9, E10 그리고 E17에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E1과 원래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 클리니컬 스터디 임상 연구 또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시험 이것이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 중재적인 임상 시험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HR1에서는 이렇게 일관성이 부족을 했던 용어들을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상 연구 그리고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clinicaltrial.gov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 (clinical study)는 의학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 지원자 참여자라고도 하는데 인간 지원자를 사용한 연구가 포함이 됩니다. 임상 연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임상 시험.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재적 연구라고도 부르는 것, 그리고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clinicaltrial.gov는 중재적 및 관찰 연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정의가 EHR1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EHR1의 또 다른 변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물 개발 및이 개발 연구에 대한 환자의 목소리 반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3, 챕터 2.3, 의약품 개발의 환자 정보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약품 개발 중 환자 및 또는 환자 단체와의 상담은 환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부모의 견해는 이 의약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를 연구 설계 초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집을 촉진하며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 종료점이라든가 적절한 모집단 및 연구기관의 선택, 그리고 허용 가능한 대조약의 사용과 같은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관점을, 생활 관련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더잘 맞는 약물 개발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환자 중심 또는 환자 중심 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단체가 ICH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CH는 환자 중심 의약품 개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 약물 개발에 대한 리플렉션 페이퍼는 총회에서 작년 2020년 11월에 채택이 되었고요. ICH와 다른 ICH 규제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 협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개 협의의 결과, 리플렉션 페이퍼는 개정이 되었고, 수정이 되었고, 올해 6월에 ICH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CH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EHR1에서 또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EHR1의 챕터 3. 임상 연구 설계의 품질 고려 사항 반영. 이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챕터는 원래 최초 E8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았었고, Quality by Design, QBD,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가 GCP 리노베이션에서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임상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E8R1의 품질은 이 슬라이드 상단처럼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 연구의 품질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목적의 한 목적적임을 의미한다. 임상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면서도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생성된 정보의 품질은 따라서 우수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임상 연구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일부 데이터 그리고 일부 프로세스는 이 목적을 고려했을 때 목적 적합성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물론 크리티컬하지 않은 프로세스나 데이터도 있겠죠. 새로운 GCP에서는 이런 크리티컬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품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GCP에서는 데이터 및 프로세스의 중요도 그리고 더불어서 위험에 따라서 리소스를 적절하게 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8R1 챕터 3.2에는 이 슬라이드 하단처럼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완벽은 거의 달성할 수가 없거나 또는 얻은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자원을 사용해야만 달성할 수가 있다.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의 그 중요한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품질 요소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 절차는 연구에 내재된 위험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중요성에 비례해야 한다. 품질의 중요한 요소는 명확해야 하고 또한 이 사소한 문제로 복잡해지지 않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목표와 직결되지 않은 광범위한 2차 목표 또는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 또는 1차 연구 목표와 직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의 중요한 팩터라는 것은 새로운 GCP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용어는 종종 CTQ 팩터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제 3.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요소의 세트들은 스터디별로 정의를 해야 하고 또 크리티컬하게 이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야 한다. 이 CTQ 팩터는 스터디의 속성 중에서 이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그 이해 그리고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 퀄리티 팩터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무결성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 설계의 에러나 또는 시행의 에러로 인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내리는 의사결정의 유리성이라든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CTQ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QTC 팩터를 설명할 때 무결성, integrit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integrity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일본에는 딱 맞는 대용어가 없는데요. 한국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엄격하게
도덕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incorruptibility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맥락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가 더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손상이 없는 건전함입니다. 손상이 없는 unimpaired라는 것은 품질이나 기능에 대한 손실, 손상이 없고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정의는 완전함 또는 나누어지지 않음에 이르는 품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함 completeness인데요. 일본어의 경우에는 completeness를 integrity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완전성 completeness라는 것은 무결성의 일부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어떤지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EWG에서 원래 E6와 E9에 대한 이 무결성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저의 개인적인 그 의사소통에 경험한 것입니다. Integrity라는 것은 원래대로 유지한다 또는 최선을 다해서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즉 Integrity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Integrity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Integrity라는 것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조작이나 위조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완전하게 파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오늘의 핵심 단어 QBD가 되겠습니다. 제 3장 E8R1에서는 이 임상 연구의 품질을 반영한 설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QBD 어프로치를 임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C2Q 팩터를 통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웰빙을 보호해야 하고 또 유의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 관리를 통해서 위험에 입각한 어프로치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어프로치는 적절한 프레임워크 수립을 통해서 C2Q 팩터를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 정의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수행되고 분석되고 보고되는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8R1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가 품질에 대한 그런 고려 그리고 어프로치라는 것이 소극적이 아닌 전향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연구의 QBD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일본의 품질 관리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품질 관리는 산업용 생산 시설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품질 관리의 초기 단계의 주요 포커스는 엄격하게 이제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심사를 받는 데 집중을 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미 제조된 상품 중에 결함이 있는 상품은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검과 검사야말로 품질 보증의 핵심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명확해졌던 포인트는 결함이 있는 제품이 생산 자체가 안 된다면 생산 이후에 품질 체크라는 것은 이제 그 자원의 낭비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품질이라는 것은 이 제조 후에 품질 체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많은 기업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 제조 후에 품질 체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룹.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지속적으로 모든 생산된 제품을 체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생산 후에 품질 체크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공정관리였습니다. 공정관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까지 일본산 제품의 품질 그리고 공정 역량, 즉 품질을 공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이 결품률이라는 것 그리고 부적합률이 이제 ppm 단위로 계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통해서 바로 퀄리티 바이 디자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정관리는 이제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고 품질관리의 메인스트림은 이제 설계 단계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거는 공정관리보다도 더 앞단계 그 업스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임상리 연구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제조 후에 품질 체크에 의존하면서 품질을 보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위험 기반의 모니터링이 이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재의 E6R2 레코멘데이션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품질 관리의 역사에 대입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품질 체크에서 벗어나고 있다. 공정관리가 점점 더 메인스트림으로 도입되고 있다. QBD는 좀 더 발전된 접근 방식으로서 GCP 레노베이션이 이렇게 발전된 어프로치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공정관리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이 결함이 있는 제품 생산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그 상황에서는 임상 연구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리스크 평가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런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슈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assignable caus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가능성이 되는 요소들이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정을 더욱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조직의 공정 역량, 즉 다시 말해서 품질을 이 공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역량도 개선될 것입니다. 공정 관리를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GCP에서는 품질 관리를 제약사의 책임으로 이제 이행하는 것이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E6R2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GCP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품질을 이 크리티컬 데이터와 공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험을 정의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취한 다음에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리스크는 이 계획서에 특정한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 의약품
임상시험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두 번째는 이 프로토콜 계획서와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사이트와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에서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는 이런 모든 사이트에 대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통신 툴을 이용해서 공유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계획서에 반영한다던가 EDC, Completion Guideline 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차가 해당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것은 사이트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해당 현장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이 정말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그런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고 나서야 위험을 정의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first patient in에 대비해서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급하게 액션을 취하다 보면 리스크를 정의하고 예방적 조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품질을 공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빌트인 퀄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보기 전에 이런 활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프로토콜과 무관하게 항상 중요한 데이터 그리고 항상 중요한 공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변수를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 중요하고요. SAT의 보고 절차라든가 또한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SAE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그런 SAE가 발생됐을 때 케어를 제공하고 팔로우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핵심 데이터에는 기본 변수, 공변수, 그리고 SAE와 관련된 정보, 임상적으로 심각한 AE 또는 특정한 분야의 AE 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데이터는 대부분의 프로토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품질에 대한 고려를 이런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명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품질이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명의 스태프 모두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특정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공통된 방식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태프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순서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품질 관리가 사이트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품질 관리가 개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해당 사이트의 프로세스 역량이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세스에 품질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탐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새로운 계획서를 수행할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리스크를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프로토콜을 수행하기에 앞서서요. 이렇게 빌트인 퀄리티와 관련된 활동은 한 번에 전부 다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카이젠 액티비티라고도 부르는데요. 카이젠은 일본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품질 관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카이젠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개선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문제나 위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나 위험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제안하고 함께 이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방적 조치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이젠 액티비티의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동일한 방식을 두 번째 문제나 리스크에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와 위험에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반복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질 것이고 이 활동의 효율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관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 사이트가 이 프로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익숙해진다면 이 계획서에 따른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도 더욱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험 기반의 모니터링이든 또는 QBD이든 이제 GCP 레노베이션에서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컨트롤이 잘 자리 잡혀 있는 경우에는 무엇도 바꿀 필요가 없고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ICH GCP는 스폰서의 품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QBD 어프로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나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4년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E6R3가 이행이 많은 국가에서 될 경우에 이 프로세스의 품질이 통합되어 있지 않는 사이트는 이제 제거한다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정도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프로토콜은 새로운 GCP를 따르고 QBD 원칙을 따른다.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품질을 이 임상시험 관련 프로세스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E6R3 스텝 5가 각 국가에서 언제 도입되느냐 그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MRCT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미국과 유럽의 스텝 5 이후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카이젠 활동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품질을 통합하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스킬 수준이 높은 문제 해결 사이트로 2024년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이트들은 프로토콜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이트는 QBD의 훌륭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고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급적 품질 체크에 의존하는 이런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유지된다면 이 글로벌 개발에서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개발에 대한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개발이라고 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참여하는 국가의 수 그리고 참여하는 사이트 수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왔는데 일부 국가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BD로의 전환, GCP 레노베이션 을 통해서 사이트 선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프로세스의 품질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경쟁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이트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에서 GCP 레노베이션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인 E8R1이 스텝 4 단계에 와 있고요. 두 번째 E6R3는 진행 중입니다. GCP가 가지는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서 ICH 관리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스텝을 채택해서 대중들이 EWG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또 학계의 조사관 그리고 환자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GCP 레노베이션에 있어서의 주요 변경이라고 한다면 환자의 의견을 의약품 개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개별적인 연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GCP의 스코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QBD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연구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소급적이 아니라 전향적인 어프로치를 채택함으로써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많은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지만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변화를 즐깁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